철규야. 강PD가 처음 크림을 봤을 때 눈에서 불이 번쩍했대요. 깡놈새끼 뒤지려고. 그냥 사랑에 빠졌대요. 뭐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. 사랑하는데 말이 필요하면 벙어리는 어떻게 사랑하니?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거 낭비 아니니? 내가 같이 살아줄까? 넌 내 이름을 만들어줘. 난 네 이름 만들어줄게. 그녀 이름은 크림이고 내 이름은 케이다. 우리 둘은 공통점이 많았다. 같은 나이였고 라면을 좋아했고 비가 오는 날 음악 듣는 걸 좋아했고 학교를 싫어했으며 그녀는 나를, 나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리고 우린 고아였다. 그리고 난 크림을 사랑해버렸다. 사랑은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갑고도 뜨거웠고 하지만 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. 내 몸속엔 암세포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. 어, 강PD님 이번 승철이 앨범 느낌이 아주 깊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내가 니네 집안이랑 무슨 인연이야 이게. 네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.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?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 같은 거. 네 소원이 뭐야? 일단 수저를 들어. 밥을 아주 맛있게 많이 먹어. 그리고?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. 너랑 결혼하면 안 돼? 난 좋은 남자가 아니야. 케이는 암에 걸린 자신의 몸 때문에 크림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. 크림은 자판기에 컵이 나오지 않게 되자. 다 마셨어요? 네. 커피. 그럼 컵 좀 줘봐요. 어디로 마셨어요? 못 본 건 아니겠지? 언니, 옆방 의학상담 게스트 있지? 무슨 의사래? 치과 의사입니다. 처음 만나서 뽀뽀하고 두 번째는 속살 보고 세 번째는 뭐 하지 우리? 그건 그때 만나서 정하죠. 나 사랑에 빠졌다? 치과 의사래. 칫솔 좀 줄래? 라디오 PD가 된 케이는 오늘도 진통제로 버티는데요. 어? 네가 여기 웬일이냐? 저희 선배님 프로에 나오는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. 집안 좋지, 성격 좋지, 돈 잘 벌지. 근데 너 오늘 얼굴이 좀 슬퍼 보인다. 케이는 크림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. 근데 네가 왜 남자 병원을 골랐냐? 특별한 가족력이나 수술 경력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기록 말씀 딱 걸려. 커피디! 선물. 고마워요. 고마운 걸로 안 되겠는데요? 술 한 잔 사요. 전화. 케이는 암흑세계를 통해서도 뒷조사를 하게 되는데요. 와, 아따 집안 좋고 능력 있고 그 약혼녀도 근사하고. 약혼녀요? 응.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.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? 돌멩이가 강물에 빠질 때 반지 좀 줘봐요. 약혼했어요, 저. 무슨 상관? 마셔요, 우리. 추워. 그 사람 어디가 좋은데? 소독되는 것 같다. 집은 마음에 드세요? 나쁘지 않던데요. 내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. 혼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. 결혼하면 같이 놀아요 우리. 그래요. 죄송합니다 손님, 금연인데요. 재떨이 좀 갖다 줘요. 담배 좀 끄게. 네 손님. 피세요. 우리랑 노는 차원이 틀리더만 남자가 한둘이 아닌갑더라고. 케이는 방송 중 쓰러지게 되는데. 아, 강PD! 강PD! 얘 왜 이렇게 자꾸 픽픽 쓰러져요?
식생활에서 칼슘이 부족하다 보면 너랑 나랑 똑같은 맛 똑같이 해먹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거든? 제가 뭐라는 거네? 파혼 하시라고. 아, 왜 이러세요? 넌 뭐야? 사람 잘못 골랐거든? 이제 빨리 가. 웃기지 말고 빨리 가. 아, 가! 방송국 PD씩이나 되는 사람이 여자 뒤나케다가 싸대게 나왔고 말이야. 쪽팔리게. 쪽팔릴 시간도 없다. 나 죽는다. 우리 아버지처럼. 찰기야. 엄마는 아버지가 죽고 1년 있다가 날 떠났어. 아버지 때문에 지친 거지. 이해해. 근데 엄마가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 너무 외로웠어.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파혼해 주십시오.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임재나 씨의 약혼자를 사랑한답니다. 재나는 K를 만나게 되는데요. 조건이 있어. 어떤 조건? 널 찍어보고 싶어. 진단서 보니까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던데. 재밌을 것 같아. 케이는 회식 장소에서 주안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. 자, 강철기입니다. 차주안입니다. 네. 자, 드세요. 저 가볼게요. 놀다 와. 되게? 다음에 뵙겠습니다. 케이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하죠.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혼자 죽기가 미안하다. 그렇다고 그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? 그걸 볼 자신 있어? 우리 서로 할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. 언제 파혼할 거예요? 조건이 있어. 또 뭐? 파혼한 다음에 얘기하자. 약속은 약속이니까. 제나는 주안에게 파혼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.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시겠네요. 파혼했습니다. 나 엄마 아빠 없는데. 내가 중3 때 보충 수업 시간이었는데 왜 그런 표정 있잖아요. 면회 왔다 할 때 보이는 그 표정.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. 그때부터 옆에 있었어요. K. 우리 방송 PD 강철규라고. 이름이 너무 바보같이 착해서 난 그냥 K라고 불러요. 키스해도 돼요? 결혼이 뭐니? 잠깐. 칫솔 꽂이 같은 거. 칫솔 꽂이에 칫솔들처럼 같이 있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. 그럼 나 벌써 결혼한 거네? 결혼식을 올려야 결혼을 한 거지. 그래? 우리가 같이 사는 게 그동안 좀 신경 쓰이셨을 거예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그 사람한테 잘해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. 웨딩드레스는 강 PD님과 고르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. 저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.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K와 크림. 어때? 예쁘네. 그럼 이번엔 우리 예비 신랑님 예복 입어보실까요? 저 아닌데요. 입어봐. 올라와봐. 일로 와봐. 저희 사진 찍어주세요. 제가 찍을게요. 나가 있어봐. 더 강한 걸로 입어볼게. 케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크림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괴로워합니다. 왜 시계들이 다 멈춰있어요? 하나만 시간이 가게 하면 안 돼요? 그래. K는 멈춰있는 시계 중 하나를 가게 하는데요. 그때 내가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? 말씀하세요. 내 옆에서 죽어줘.
근데 나 지금 전화기 배터리가 뭐 만들어? 아, 전화기 배터리가 다 돼서 끊겼어요. 나중에 또 전화해요. 너 뭐냐? 네가 뭔데 내 핸드폰을 함부로 써? 네가 뭔데 날 마음대로 해? 잘 먹을게. 뭐가? 그냥 다. 내가 미안해. 뭐가? 그냥 다.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죠. 좋아해. 나도. 그렇게 찾아온 결혼식. 케이는 주안에게 크림을 건네주고 돌아서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. 결국 케이는 사진으로만 남게 되는데요. 케이가 가게 했던 시계바늘이 멈추더니 거꾸로 갑니다. 나 늦어도 먼저 나간다. 크림은 작사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노랫말이 생각나지 않는데요. 그때 케이가 말했던 머리 좋아지는 비타민이 생각나죠. 이거 머리가 좋아지는 비타민 ABC야. 약을 먹은 후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으로 쓰러지고 맙니다. 이 약 어디서 났어요? 이 정도 약이면 증상이 꽤 심했을 텐데. 암이나 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진통제입니다. 더 이상 손을 써볼 도리가 없는 환자들이. 은원, 집 잘 보고 있어? 비타민 ABC의 정체를 아는 순간 왜 그래? 난 K보다 먼저 죽었습니다. K를 처음 만난 건 1년 후 어느 날. 이 돈이면 네가 커서 어른 될 때까지 충분할 거야. 나보다 더 아파 보였고 나보다 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. 너 나한테 할 말 없어? 기탄 없이 얘기해봐. 좋아해. 미친 병신 바보 새끼. 네 소원이 뭐야? K가 죽습니다.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.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데? 건강하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. 난 이미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. 절대 안 돼요, 아저씨. 절규야, 여자는 다 산다. 누가 있어야 돼요, 옆에. 안녕하세요. 못 먹는 감 지나갔다. 정말 명품은 명품이야. 한 남자를 찍었습니다. 어디로 마셨어요? 약혼 했어요, 저. 병신. 넌 그냥 날 만나기만 하면 돼. 케일 위해서. 내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데. 도박을 했습니다. 돌아보면 모든 것을 말하리라. 하지만 케이는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맛있지? 응. 식탁에 앉아 케이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제발 나한테 얘기해. 내가 같이 죽어줄게. 라는 말을 다시 물 한 잔과 삼키며 나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. 칫솔꽂이의 칫솔들처럼 같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. 그럼 난 벌써 결혼한 거네. 결혼식을 올려야 결혼한 거지. 우리 빨리 결혼식 하면 안 돼요? 나가 있어봐. 더 강한 걸로 입어볼게.
사랑한다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까봐 나는 또 한마디도 하질 못했습니다. 언제까지 말 안 할 거야? 아까부터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? 나 진짜 못 들었어. 그럼 벙어리는 어떻게 사랑하니? 사랑해. 나도.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. 결혼식을 올렸으니까요. 그냥 그 머리로 못 봐한 건 아니겠지. 사실 주아는 둘의 사이를 짐작했지만 크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. 크림은 K가 죽은 후 K 곁으로 떠났습니다. 철규야, 나 지금 널 만나러 간다. 어디든 마음 편히 가. 내가 조금 있다가 널 찾아낼게. 널 찾아온 날 보고 화를 내면 안 돼. 네가 그래버리면 난 울지도 몰라.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면 두 번 다시 울지 말자. 내가 곧 갈게. 안녕하세요. 무비어택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.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K가 사랑하는 여자 크림을 위해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려 하는데요. 크림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지만 K의 소원이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결혼식을 K와의 결혼식으로 생각하죠. 하지만 결국 크림은 K를 따라가게 됩니다. 중간 이후 크림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크림의 시각에서 재해석되는데요. 그 상황이 너무 슬퍼 크림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. 이외에도 다른 애틋한 장면도 많이 있으니 영화로 확인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무비어택이었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